영화 가위손과 빅피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만들었던 팀 버튼 감독. 그는 어떤 소재를 고르든 자기만의 색깔을 더해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죠. 하지만 천재로 불리는 그에게도 스스로가 꼽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어 구사력이 썩 좋지 않다는 건데요. 그는 대신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려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영화 작업,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인 그림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그걸 보완해주는 강점이 있죠. 부족한 점을 메꾸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팀 버튼에게 그림이 그랬듯 우리에게도 도드라지는 장점 한 가지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어릴 적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소년 팀 버튼에게 그림이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도구였다고 하죠.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한 사람은 말 대신 글을 쓰다 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걸 메꾸려 하기보다 도드라진 걸 더 도드라지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8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팀 버튼 감독의 영화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OST에서 원카스 웰컴 송이었습니다. 데니 엘프만의 곡이었습니다. 김동준 씨, 덥고 지루했던 하루에 윌리 원카라니 절로 웃음이 나네요 라고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동시에 사연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Behind the Waterfall 전해드리죠. 폭포 뒤에서라는 의미죠. 데이비드 란스의 피아노, 폴 스피어의 기타 연주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5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이 곡을 아이슬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위킹굴 올랍슨이 편곡하고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Behind the Waterfall이었어요. 폭포 뒤에서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란츠와 기타리스트 폴 스피어가 함께 했는데요. 이 곡에서는 둘 다 그냥 신디사이저를 연주해 주었네요. 곡은 데이비드 란츠가 쓴 곡이었습니다. 3841번 쓰시는 분, 요즘 저는 프란시스 레이의 영화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하셨네요. 남과 여 중에서 Love is strong, stronger far than we, 그리고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영화와 함께 흐르는 두 곡을 들으면서 이 프란시스 레이의 천재적인 음악성에 매번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년의 애틋한 사랑이지만 결말은 약간 다른 듯한 영화예요 하시면서 두 곡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먼저 말씀하신 Love is Stronger than, Far Than We, 이 곡은 1966년 클로드 렐로시 감독과 함께한 남과 여에 흘렀던 곡, 원래 프랑스어 제목은 Plus Fort que nous죠. 뭐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을 영어로 부른 제목이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입니다. 이 많은 가수들이 또 불렀는데요. 오늘은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가수죠. 아스트루드 주베르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리죠. Avec notre passé pour guide, on se devrait d'être lucide. Mais notre méfiance est à bout. L'amour est bien plus fort que nous. The night is ringing, and there's no way to disagree. For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When hearts are meant for caring, and lives are meant for sharing. Then we are joined by destiny, and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So we may say another season, may say goodbye and find a reason, but love decides how things must be, and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that's how things must be. And love is stronger far than we.
영화 남과 여 시리즈의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남과 여 1편에 사실 음악들은 1편과 2편에 다 같은 음악들이 좀 편곡이 돼서 흘렀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Plus que nous, 우리보다 강해요 라는 곡의 영어 버전이었죠. Love is stronger than we 였습니다. 아스트로 쥐베르트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남과 여 20년 후, 1편이 1966년이었고 20년이 지난 1986년에 20년 후라는 속편이 제작이 됐어요. 같은 배우들의 정말로 20년이 지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영화였었죠. OST에서 A l'ombre de nous, 우리들의 그림자에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피에르 바루가 노래를 해주었습니다. 음악은 두 곡 모두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곡이었고요. 그리고 또 완결편인 남과 여 3편도 2019년에 제작이 됐었죠. 3편은 2편으로부터는 33년 뒤, 1편으로부터는 53년 뒤에 같은 배우들의 정말 노년의 모습을, 정말 거의 마지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참 또 다른 감동이 있었던 영화였죠. 남과 여 시리즈의 음악이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 고3 딸 지연이와 모든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1229번 쓰시는 분, 네, 저도 화이팅입니다. 이번에는 커트 엘링의 노래 전해드리죠. 미국의 재즈 가수죠. 커트 엘링이 노래하는 I Have Dreamed입니다. 이 곡은 리차드 로저스 그리고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왕과 나의 넘버입니다. 이 곡에는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 연주도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Alone in the night I've looked up at the stars, the same that smiled on you. And time and again I've wished all the things I hope you've been wishing too. That your arms are lovely. I have dreamed what a joy you'd be. I have dreamed every word you whisper when
what it's like to be loved by you. I would love being loved by you.뮤지컬 왕과 나의 넘버 I Have Dreamed 이 곡을 커트 엘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1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만나보시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기 이전 집집마다 인화해서 꽂아놓은 사진 앨범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곤 했습니다. 첫째 아이 앨범, 둘째 아이 앨범, 가족들의 사사로운 추억과 눈물과 웃음을 담고 있는 사진들. 고 전몽각 선생의 사진집 윤민의 집도 바로 그런 가족 사진 앨범을 닮았는데요. 윤미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사진집은 취미로 사진을 찍는 아버지가 첫째 딸 윤미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시작은 1964년, 아직은 예비아빠였던 작가는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필름에 담겠다면서 산부인과에 카메라를 들고 갔다고 하죠. 하지만 산실에는 산모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소망이 좌절된 작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책으로 엮겠다는 결심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나가는 하루하루가 그에겐 놓치기 아까운 순간들의 연속이라 사진을 찍었을 뿐이죠. 작가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에도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보다 흘러가는 일상의 모습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인형들을 나란히 눕혀놓고 함께 누워 자는 모습,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콩을 까는 모습과 아내가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는 모습 등을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윤미 씨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사진집에선 사진기 앞이 아닌 뒤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첫 아이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끈질긴 응시가 말이죠.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그 끈질긴 응시라는 말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한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는 애정어린 시선. 그 시선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은 끈질긴 응시였습니다. 토목공학자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고 전몽각 작가의 사진집 윤민의 집에서 건져낸 말이었죠.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책은 처음엔 약 1,000권만 제작했다는데요. 사진집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20년 만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작가의 아내의 사진들을 모은 마이 와이프까지 함께 엮어서 재출간이 됐죠. 보다 보면 이 가족사진 앨범을 다시 들춰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시네마 천국의 테마곡들이었습니다. 애니오 모리코네의 메인 테마 그리고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코네의 사랑의 테마를 이어서 메들리로 연주를 해주었죠.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053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저도 깊은 감명에 사진집 곧바로 구입합니다 하셨네요. 인생은 아름다워 하셨고요. 4723번 쓰시는 분 사진 이야기 저도 일상의 순간을 찍습니다. 갑자기 찍느라 카메라를 거꾸로 들고 찍어서 03이라는 2003년도 표기 숫자가 사진 위쪽에 왼쪽 위에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러시면서 그 사진도 가족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4723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노래입니다. Bela Luz dos Olhos Teus라는 곡이에요. 당신의 눈빛으로 Vinicius de Moraes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한 곡입니다. 이 곡을 미우샤 그리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Olhos meus já não pode esperar. Quero a luz dos olhos meus na luz dos olhos teus sem mais larararã. Pela luz dos olhos teus eu acho meu amor e só se pode achar que a luz dos olhos meus precisa se casar. Só pra me provocar. Meu amor, juro por Deus, me sinto incendiar. Me sinto incendiar. Meu amor, juro por Deus, que a luz dos olhos meus já não pode esperar. Quero a luz dos olhos meus, na luz dos olhos teus, sem mais larararã. Pela luz dos olhos teus eu acho meu amor e só se pode achar que a luz dos olhos meus precisa ser. Que a luz dos olhos meus precisa se casar. Que a luz dos olhos meus precisa se ca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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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a se casar.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죠. 루이스 반 디크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Bella Luz dos Olhos Teus, 당신의 눈빛으로. 보통은 다른 작곡가들의 곡에 가사를 많이 붙였는데 이 곡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도 불러서 1960년에 비니시우스 치모라이 씨가 발표했던 곡인데요. 오늘은 미우샤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듀엣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9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아브라삼의 표현 곡이죠. 나를 안아주세요 라는 곡. 이 곡을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죠. 라우라 피지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에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유독 더위만큼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남편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19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아브라삼의 날 안아주세요.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죠. 라우라 피지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7167번 쓰시는 분, 남편 생일이라 방송 들으며 집밥 먹으며 축하하고 있어요. 더울 때 태어나서 더위에 약한 남편 생일 축하해요 하셨네요. 그리고 장지현 씨, 어머니 생신을 미리 축하하는 사연이에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살고 계셔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쉽지 않은 어머니에게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는 것이 고된 회사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신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축하사연 보냅니다. 이 말도 전해주세요. 엄마, 나 지연이야. 비록 표현을 잘 못하는 경상도 장녀지만 엄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맙고 많이 사랑해.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자 하셨네요.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 트로포 전해드리죠.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트로포였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죠.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늦은 밤에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Hace falta que te diga que me muero por tener algo contigo. Es que no te has dado cuenta de lo mucho que me cuesta ser tu amigo. Ya me quedan muy pocos caminos, aunque pueda parecerte un desatino. No quisiera yo morirme sin tener algo contigo.알고 꼰띠고라는 곡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무언가라는 곡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재즈 뮤지션인 치코 나바로가 쓴 곡인데요. 이 곡을 아르헨티나의 가수, 록 뮤지션입니다. 안드레스 칼라마로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수요일 퇴근길에 저녁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끝자락으로 이번 여름의 기억 저편으로 하고 새로운 가을을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이동근 씨, 네, 빨리 가을을 맞고 싶은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텐덜리 전해드리죠. 월터 그로스가 작곡하고 잭 로렌스가 작사한 곡이죠. 딕 파니가 브라질의 피아니스트가 가장 먼저 연주로 녹음을 했고요. 사라보니 같은 해 1947년에 불렀던 노래 텐달리 이 곡을 오늘은 엘라 피츠제럴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듀엣으로 전해드립니다.
I can't forget how two hearts met tenderly. Baba, da da, your arms open wide and close me inside. You took my chops away from bops tenderly.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omeone to Watch Over Me 였어요. 조지 거슈인과 아이라 거슈인 콤비의 뮤지컬 OK라는 작품의 넘버죠. 뭐 수많은 연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Zoot Sims라는 미국의 재즈 색소포니스트입니다. Zoot Sims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오스카 피터슨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텐달리였어요. 사라본의 목소리가 아마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엘라 피츠제럴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듀엣 또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도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로 가볼까요? 포르투갈의 크로스오버 파드 그룹 마드리드 요시의 곡입니다. 1987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베드루 아이리쉬 마갈냐시와 호드리고 레아오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크로스오버 파드 그룹이죠. 호드리고 레아오가 탈퇴를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의 얼굴인 여성 보컬리스트 테레사 살게이루는 또 2007년까지만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보컬리스트를 영입을 했어요. 테레사 살게이루의 목소리가 함께 하는 곡인데요. 아자우 기우베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저율의 시간. 국가는 아니지만 제2의 국가처럼 불리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리랑이 그렇고 쿠바에선 이 곡이 비공식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관타나메라, 관타나모의 여인입니다. 이 곡은 쿠바의 민족주의 시인 호세 마르티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쿠바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세 마르티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나 윤동주 시인에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시절, 마르티는 독립을 부르짖는 시들을 발표했죠. 뿐만 아니라 무장봉기를 이끌기도 했던 그의 독립정신은 쿠바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얼이 담긴 노래, 가사를 전해드리죠. 관타나모의 여인, 관타나모의 농사짓는 여인. 난 진실한 사람입니다. 야자수가 자라는 마을 출신이죠. 죽기 전에 내 영혼의 시를 남기고 싶습니다. 반역자처럼 죽어가도록 나를 어둠에 가두지 마세요. 난 좋은 사람입니다. 죽더라도 태양을 보면서 죽을 겁니다. 지상의 가난한 자들과 내 산 속의 냇물이 바다보다 낫습니다. 표범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건조한 흙빛의 산 속에서 난 표범보다도 좋은 걸 갖고 있습니다. 나에겐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관타나모의 여인, 관타나모의 농사 짓는 여인.
쿠바의 제2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곡이죠. 구안타나메라. 이 곡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인물은 쿠바의 호세이토 페르난데스였는데요. 그가 1929년 라디오를 통해서 이 곡을 알린 덕분에 공식적인 작사 작곡가로 인정을 받게 됐죠. 노래가 쿠바를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진 건 미국의 포크 가수 피트 시거와 3인조 걸그룹 더 샌드파이퍼스 덕분입니다. 피트 시거는 쿠바의 미사일 위기 직후인 1963년 평화를 염원하면서 이 곡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했고 1966년에는 더 샌드파이퍼스가 부른 버전이 폭발적인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주일의 시간 오늘 가사와 함께 들으신 곡이 바로 더 샌드파이퍼스의 버전이었고요. 1966년 그리고 이어서 쿠바 출신의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노래한 구안타나메라였습니다. 가을이 문턱에 왔나 봐요. 아파트 옆 정자에 해먹을 걸쳐놓고 누워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0115번 쓰시는 분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서를 즐기고 계시네요. 네. 가을이 문턱에 왔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오늘 몇 분 계셨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로 큐비즘이라는 팀입니다.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기획자인 프로듀서 닉 골드가 제작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아프로 큐반 재즈의 기반 위에 코라, 은고니, 발라폰, 봉고, 카우벨, 마라카스 등의 다양한 토속악기를 연주하는 팀입니다. 말리와 쿠바 출신의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프로 큐비즘의
그들이 사실은 앨범 한 장 딱 냈습니다. 그 앨범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연주곡입니다. 말리 쿠바, 말리와 쿠바라는 말을 제목에 다 넣었죠. 들어보시죠.
Moonlight Serenade였죠. 글렌 밀러가 쓴 곡이었어요. 그리고 연주했던 곡 Moonlight Serenade를 오늘은 모리스 허크니가 지휘한 런던 페스티벌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말리, 서아프리카의 말리 그리고 쿠바 출신의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막내였던 엘리아데스 오초아도 이 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프로큐비즘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말리 쿠바라는 곡이었습니다. 말리 출신의 코라 연주자인 투마니 디아바테가 쓴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 로보스의 곡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작곡가죠. 브라질 풍의 바흐 총 9곡인데요. 그 가운데 5번,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가운데 뭐 가장 유명한 곡이죠. 아리아, 칸틸레나 전해드리죠. 이 브라질 풍의 바흐는 그 곡마다 다 악기 편성이 다르죠. 이 5번은 소프라노와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인데요. 이 곡 아리아를 오늘은 이집트 출신의 소프라노죠. 파트마 사이드 그리고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그리고 그가 이끄는 첼로 앙상블 카퓨첼리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먼저 들으신 곡 빌랄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 소프라노 파트마 사이드의 노래 고티에 카퓨성이 이끄는 카퓨첼리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아카펠라 그룹 더 리얼 그룹이 노래한 프렌드쉽,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